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처지는 그런 양상이 끝까지, 장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전략 후강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중국 증시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하락에 비해 가지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래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은 긍정적 판단을 할수 있고요. 코스피가 0.8%, 그리고 코스닥이 0.14%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이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이 변동성이 조금 커졌습니다. 자, 오늘 환율은 조금 중요합니다. 1225원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오다가 지금은 1227원대로 다시 한번 더 올라서면서 조금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더 하락 추세로 조금 건전한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형성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크게 오늘 뭐두 가지 정도 보실 텐데,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격화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다시 시작된 이태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확진자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 부분 반등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 우리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도 반등을 많이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킨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을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진단키트가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감안했을 때 그것이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뭘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태원 부분에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다가 또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없던 시점까지도 왔었는데, 또딱 한번 그 이태원 쪽에서 그 클럽에 문제가 또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상당 부분 급속하게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것들은 확진자 수도 있지만 또 실적에 대한 증가 가능성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언택트 관련주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주들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자, 그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젠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사실 시젠이 저는 상한가까지 갈 줄도 생각도 못했고, 전한 12만원 선 정도까지 뭐 올라오더라도 여기 위로는 좀 윗꼬리가 달리지 않을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봤었는데, 오늘 뭐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수 있었고요. 대신에 이 실적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발표가 된 상황에서 시장은 또다시 2분기는 그러면 과연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넘어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넘어서기가 좀 힘들다고 봐요.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좋은 실적 기록하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긍정의 실적이겠지만, 전기 대비해 가지고는 실적에 대한 메리트는 저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젠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을 다 붙였죠. 그러면 시젠도 좋으면 우리도 좋을 수 있다,
그에 따른 부분은 연결 실적이 굉장히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뭐 PCL 같은 종목군도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뭐또뭐 있어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오늘 반등을 강해 붙이는 모습이고, 미코도 마찬가지로 1분기 영업 실적이 113억을 기록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진매트릭스도 반등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이런 오늘은 유전자 증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근데 오늘 바디텍메드 같은 신속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또 반등을 붙였습니다. 뭐 수젠틱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또 붙이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오늘은 진단 키트의 하루가 아니었나. 마찬가지로 또 마스크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또 보였는데, KM이라든지 또 웰크론 같은 기업들도 긍정적인 주가 추이가 나타났고, 한국알콜. 자, 결국 실적에 대한 추이가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분기에는 환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봐야 되거든요. 우정바이오는 뭐라고 했어요? 음압 관련주였죠. 그리고 방역 관련주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꽤 나올 것이다. 그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좀더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이슈인데요. 하웨이 장비에 대한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대한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2대 통신업체 ZTE까지 겨냥한 조치로 무역 분쟁 우려감에 대한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웨이 때리기를 다시 한번더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고, 하웨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ZTE까지도 함께 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5G 관련 기업들이 여기 통신기기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으로 악재가 좀 시중에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고요. 다만 중국 장비들에 대한 이런 규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반사적인 부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은 그 관련된 희토류 관련주나 또는 대두 관련주들, 이제 무역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에스모, 쌍방울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희토류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유니온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유니온도 오늘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10%에 대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도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도 오늘 7%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에스모는 지금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자, 쌍방울 같은 기업들도 0.1%에 그쳤고, 노바텍. 자, 노바텍이 2.4% 정도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게 사실 이제 희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그룹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 좀더 한번 체크를 해 본다면, 자, 텔레필드하고 뭐또 있는데요. 자, 텔레필드 보겠습니다. 자, 텔레필드 오늘 빠져버렸죠. 오히려. 그리고 해인. 자, 세노테. 자, 다 빠져버렸죠. 티플렉스도. 결국 오늘 티플렉스는 반등이 났는데, 희토류 관련주 중에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이두 가지 대표적인 종목군들 말고는 강한 흐름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엄청나게 격화됐을 때는 주가에 대한 반등을 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 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거기에 뭐 티플렉스 정도까지만 우리가 노바텍 이렇게만 알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두 관련주들도 봐야 되는데요. 샘표. 자,
자, 샘표가 끝에 조금 더 올리면서 2.2%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재택근무 체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현재는 단발적인 악재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감이 생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성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신성홀딩스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뭐 사조대림. 사도대림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대두 관련주는 샘표, 그리고 희토류 관련주는 유니온, 이렇게 한정적인 수급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우려감은 좀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점점 트럼프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외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 해외로 돌리면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미국은 잘하고 있는데 저 나라들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중국과의 이런 분쟁 관련은 좀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대신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크게 뭐세 가지 정도. 희토류는 유니온 머티리얼, 그 대두 관련주는 샘표, 이렇게만 좀더 정리해서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도 같이 한번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수혜주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데이터 3법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자결제 및 실적주들의 반등도 금일 시장에 형성되었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그리고 SCI 평가정보, 그리고 여기에 YTN텍이라든지 또는 XM 같은 게 실적주로도 편입이 되거든요. NHN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또는 언택트 관련주, 데이터 3법 관련주들의 모습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루어졌어요.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실적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YN텍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지금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이 종목을 한 4번 정도 했고, 처음에는 12,000원, 그 다음에 13,000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가격대가 올라왔고,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자리부터 한 1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승산에 대한 부분 자체, 아무리 보조 보더라도 그 가격대는 넘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속도를 못 붙이던 애들이 한번 속도를 붙여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YN텍은 추세적으로 좀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봤던 XM. 자, XM도 이틀 전에 우리가 신고가를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들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자, 데이터 3법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나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완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XM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카카오, 자, 그리고 네이버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쉽게 꺼질 수 있지는 않다. 대신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고가 권역이다 보니까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빠질 때마다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지금 자리에서 무턱대고 한번 쭉 지르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결제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 오늘 상당히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KGNESIS도 마찬가지로 같이 뽑아냈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NHN, 연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 NHN 같은 경우 지금 95,900원 올라가는 모습. 뭐 10만원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은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꾸준한 상승세를 좀더 붙일 여지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일 때는 우리가 익절가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앞으로도 이런 전자결제 관련된 이슈는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또 네이버페이가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성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 지금 여기에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HN이나 이런 대체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NHN하고 한국사이버 KGNESIS는 3월달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럼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면
여기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권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것 같으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일단 뭐 실적 관련해 가지고 오늘 또 SCI 평가 정보 같은 것도 우리가 데이터 3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인정보 신용등급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법으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자, 나이스 평가 정보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어느 순간에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서 업계 4위인 SCI 평가 정보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가치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또 이 SCI 평가 정보는 전일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정보이죠. 이 정도 또 5% 오늘 상승이 나타났던 정보입니다. 대신 시장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장 후반에 소폭 다시 한 번 더 좀 줄어드는 양상이었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세 가지 종목, 세운메디칼,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SNU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NU 보겠습니다. 자, SN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CD에서 LCD 증착기의 최강자였지만 이게 최강자다 보니까 이 캐시카우 시장을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OLED로의 전환이 늦었고 이번에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투자를 하는 부분 자체에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요 SNU 눈여겨보자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세운메디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관련주들이 소외가 되어 있다가 오늘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어요.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신고 갈 수 있었는데 자 이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세운메디칼이 하고 있는 카테터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장비 같은 장갑 같은 라텍스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모용 용품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번에가 환자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운메디칼 같은 업체들은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바닥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내일쯤에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A테크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A테크 솔루션도 전일 정재계 1등, 2등,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혜선 부회장이 둘이 만났었는데, 지금 보면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뭐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이 조금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현재 15%, 15.9% 보유하고 있고 그 미국에서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된 삼성전자가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 나오면 다 이 A테크 솔루션이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판단할 땐 지금 자리는 상당히 저렴한 자리예요.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기업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용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씩 빨간색 종목은 또 포트를 구성하면서 또 수익 극대화시켜주는 종목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4월달에도 좋았는데 5월달에 좋은 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1차 목표 터치하면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함께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자 오늘 또 5월달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한 달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관심을 평소 때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 제가 열심히 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익률은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베스트 수익률도 제가 많이 찾아오고 있고, 이번에
할인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 1개월도 할인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요 가격도 밖에 있습니다. 35만원으로 밖에 있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을 해서 어제 야간 공개방송, 오늘 주간 공개방송, 오늘 오후 공개방송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전일 직장인 투자자 주식 매매 요령은 직장인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